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장 신임 대표회장은 기독교의 영향력과 교회의 사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카이탁이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마을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보라카이 섬에 일시적으로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400여 명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설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재소자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소망교도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으로 교정사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올해는 날씨뿐 아니라 기부에 대한 민심도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독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영학 사건 등을 통해 기부금이 다르게 유용된 사례가 밝혀지게 되면서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NPO 기관 그리고 미디어와 기부자들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제30회기를 이끌 대표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장향희 신임 대표회장은 하나됨을 위해 연합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제30회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는 위기의 시기라고 말하는 지금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는 더욱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독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를 뭉치는 계기가 이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장 대표회장은 이를 위해 31개 시의 연합성회와 단합대회, 교회들이 찾아야 할 사명을 찾는 세미나를 개최해 기독교 영향력을 되찾겠다고 전했습니다. 장향희 대표회장은 경기총회에도 사단법인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의 총회장도 겸임하며 교회의 연합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명품교회 명품일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최기약 총회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경기도를 대표해 장향희 대표회장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며 하나님의 명품일꾼이 되기 위해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는 31개 시군, 1만 5천 교회, 350만여 성도가 소속돼 있으며 전국 17개 강력시도 가운데 가장 큰 교회연합기관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실행하는 백성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상식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자랑스러운 백석인들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백석대학교 목양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공로상 부분에 최동성 목사와 정용범 목사 등이 수상하는 등 15개 부문 입상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상식은 통일과 선교, 군선교, 다문화, 사회복지 등 29명의 목회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백석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임원들과 증경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헌신과 수고로 섬기고 있는 백석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서로 화합을 다지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곳곳에서 추천되신 분들을 아주 공정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오늘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또 세계 각처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우리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날 시상식에서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와 이종승 직전 총회장, 유만석 증경 총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주 남은 2018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황교회가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성황교회를 통해 30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꿈꾸고 기도하라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중국과 몽골, 필리핀 등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평창 동계올림픽 주경기장과 스키점프 경기장 등 주요 시설을 참관했습니다. 이날 이동석 대표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뿐 아닌 전 세계 지구촌 가족의 축제라며 시설 참관 행사에 초대된 여러분 모두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평화의 메신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침례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나라의 안정, 고난 중에 있는 북한 동포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과 유럽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전교조의 교원평가 폐지 주장이 교육 현장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평가를 폐지할 시 학생들과의 수업 피드백과 교사들의 책무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폐지 주장에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부설 백석실버센터가 2017년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보고대회에서 충남도지사로부터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백석실버센터 서동민 소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주민, 학생, 현장 종사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 태풍으로 발이 묶인 한국인이 400여 명입니다. 발이 묶인 지 사나흘이 지났는데요. 필리핀 오일준 선교사님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중으로 고립됐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현재 태풍 카이탁은 소강 상태이지만 엄청난 폭우로 인해 보라카이 지역은 현재 모든 시설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며칠 동안 두려움 속에 지냈던 한국 관광객 400여 명과 그 외 여행객들은 어제 아침부터 제기된 배편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육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오늘 중으로 귀국길에 오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공항이 워낙 작고 시설이 열악한 상태여서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태풍은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태풍이 간혹 오기는 하지만 이번 카이탁 태풍처럼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드문 경우여서 태풍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태풍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라카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팔라완 섬까지 피해가 컸는데요. 네. 사상자도 30여 명에 이르고 있고 도시는 전기와 물이 끊겨 주민들의 생활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도로가 붕괴되고 다리 등이 파손되어 그 피해 규모만도 엄청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태풍으로 인해 배가 운항할 수 없어 많은 관광객들이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네. 보라카이 일반 숙소들은 침실까지 물이 차고 캐리어 가방과 소지품들이 다 젖는 등 공포의 시간을 보냈지만 어제 오전부터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배편이 운항을 재개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얼마 전 화산 폭발로 발이 묶였던 발리도 그랬고요.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가 많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필리핀은 태풍의 근원지이다 보니 아름다운 바다로 여행을 하실 경우 매일매일 기상 예보를 체크하시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인데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하는 현지 주민들은
매해마다 다가오는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대비할 방법이 없어 언제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년 중 제일 큰 명절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풍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끊겼던 하늘길과 뱃길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추억하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가서 빵을 얻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때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기신 예수님은 저희한테 빛으로 오셨고 아무 값없이 저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값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7년간 재소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가보겠습니다. 관련 말씀 위해 심동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심동섭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망교도소가 문을 연 지 벌써 7년이 됐는데요. 이미 저희 뉴스에서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에 77명의 세례자가 나왔다고요. 매년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벌써 저희 교도소가 개소한 지가 7년이나 되었네요. 참 세월 빨리 갑니다. 네. 감사하게도 금년에 77명의 분이 수용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심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동안 404분이 이렇게 신앙을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소망교도소는 선교 현장 같은 분위기인데요. 벌써 7년이 됐는데 그동안 돌이켜볼 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세월이 빨리 가고 제가 부임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저도 이제 7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도소 선교 사역 한국 교회가 교도소를 짓고 새로 시작한 선교 사역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분들은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접하는 계기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도소에 오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역에서 교정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망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출소의 재범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 우리 교정의 현장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 교정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정, 인간의 자기 힘으로 한 교정,
이런 정책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내면을 고치기보다는 어떤 직업을 갖춰주고 직장을 갖춰주고 이렇게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했었죠. 네, 네. 그러나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경험은 이런 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저희들이 교정학자들이 모여서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교육을 가르쳐 주었더니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쳐 주었더니 자동차 도둑이 되어서 돌아오고 집수리 기술을 가르쳐 주었더니 집털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직업 교육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더 사람이 내면을 고치는 복음, 이 사람의 내면을 고치는 그 영성 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망 교수 운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교정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가족이나 사회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우리 수용자 형제의 자기 내면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끌어다 줘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그저 차버리죠. 네. 그 이 내면의 변화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 은혜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지난 7년의 교정 경험에서 실제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타치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죠. 예배나 기도나 또 우리 봉사자들이 이 그룹 모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망교도소에서는 재수자들과 교정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운영 철학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관리를 받는 사람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같이 흐르지가 않지요. 네. 관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 되기가 쉽고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눔으로써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이러므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함께 식사한다든지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소망교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교도소마저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범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교도소만 하더라도 범죄자 한 사람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비용이 1인당 2,500만 원 가깝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분 범죄가 줄어들면 그만큼 밝은 사회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앞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교도소, 또 교도소뿐만 아니라 또 소년 보호시설, 네. 또 출소한 분들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내에 있는 어떤 처우시설, 이런 것을 교회가 또 국가와 협력해서 계속해서 확충하고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도 교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지혜수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이 비전과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서 저희 제2, 제3의 소망교도소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저희 이 사역이 청소년에게까지 네. 확대되는 것을 또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출소한 형제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쉼터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2018년부터는 이 쉼터 우리 출소자 형제들을 돌보는 사역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재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 약속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소망교수를 통해 새 사람을 거듭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베들레헴. 이곳에 오니 로마 병사들의 압제는 더 강해 보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두려웠지만 우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진통이 더 자주 찾아왔지만 도무지 빈방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우리는 한 여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내어준 마구간.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빈방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왕, 아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었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또 다른 거룩한 빈방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불신에서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거룩한 빈방에 내 마음에 우리의 왕 아기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